왜 그랬을까? 그걸 아는 거예요, 적어도. 아, 숨 쉬는 거하고 그냥 숨 쉬는 거하고 사는 건 다른 거다. 아, 그저 입에서 먹고 살기, 저건 얼마고, 아, 뭐, 내가 남들보다 옷을 더 잘 입어야 되는데. 근데 결국, 마지막 결과는 뭐야? 식상함과 지겨움과 실증이 되니까.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창세기 맨 첫 장에 파라다이스 얘기가 나오는데, 이 지상천국 얘기가 나오는데, 아담과 하와는 도대체 뭐가 아쉬워서 그 바보 같은 짓을 했냐 말이죠. 성서를 자세히 읽어보시면 지겨워했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아담과 하와는 이 천국을 매우 지루했다. 왜 그 돈 많은 소위 재벌집 아들들은 거의 예외 없이 마약으로 가나요? 그죠? 이해가 되세요? 지겨워서 그런 거예요. 지겨워서. 지겨워서. 네. 심리학이나 정신과에서 제일 무시무시한 고통은 뭐다? 배고픔이 아니다. 배부릅니다. 사람이 어떤 사람도 예외 없이 견디기 힘든 고통은 배부릅니다. 왜? 맛있는 게 하나도 없어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먹고 싶어지는 거예요. 배가 고프면 그냥 다 먹고 싶은 거예요. 못 먹어도 못 먹어도 입에서 침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랑스러운 우리 신앙의 선조들에게 관심을 정말 진심으로 관심 가지시면서 숨쉬기와 인생을 사는 것이 어떻게 다른지, 왜 다른지. 나는 솔직히 끔찍하게 그동안 그냥 먹고 살기를 외치면서 숨쉬기만 하면서 살아오셨는지, 아니면 인생에 대해서 시련도 있었고 우여곡절도 있었지만 그래도 주일날 성당 가는 게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 나는 어느 때보다 저 신부 얘기가 참 공감이 가네. 인생은 그 사람의 관심과 그 사람의 습관으로 결정된다는 거. 아, 그래. 내가 습관이 안 좋았을 때, 내 관심사가 허영에 가득 찼을 때 나는 꼬꾸라질 수밖에 없었어. 아, 그것은 사실 이미 주일학교 교리 때 배운 건데 내가 관심을 엉뚱한 데 두는 바람에 잊어버리고 있었을 뿐이야. 인생은 그 사람의 관심과 습관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정말 죄도 많이 짓고 정말 한 이미 결혼한 여자에 대한 욕심으로 살인까지 저질렀던 정말 나쁜 놈 다윗. 그러나 진심으로 뉘우치면서 하느님께 자기는 정말 못난 놈이라고 그렇게 인생을 깨달아서 이제는 정말 당신께 모든 관심을 쏟겠다고 한 그 다윗의 시편 49편 다윗의 고백을 마지막으로 함께 묵상하고 싶습니다. 너희는 하느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모든 백성들아 잘 들어라. 세상 모든 사람들아 귀를 기울여라. 천한 사람, 귀한 사람, 부유한 자, 가난한 자 다 함께 들어라. 내 입은 지혜를 말하리라. 내 마음속 생각은 슬기롭다. 나는 자만의 귀를 기울이고 비판하며 수수께끼 풀어내리라. 뒤쫓는 자들이 악행으로 나를 에워쌀 때 그 불행한 날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랴. 그들은 자기 재산만 믿고 재물이 많다고 자랑한다. 그 사람이 사람을 어찌 구하느냐. 하느님께 제 몸값을 치를 수도 없거늘. 그 영혼의 값 너무 비싸 언제나 모자란다. 그가 영원히 살기에는 구렁을 안 해보기에는 정녕 그는 불이라. 지혜로운 이도 죽고 어리석은 자도 미혹한 자도 사라진다. 재산을 남들에게 남겨둔 채 모두 사라지리라. 그들은 속으로 제 집이 영원하고 제 거처가 대대로 이어지리라 착각하며
땅에다 제 이름을 붙여 부르지만 아무 소용이 없으리라.